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금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졌다. 여러분들이 소금을 드시긴 드시는데 그냥 요리에 들만 활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건강의 레벨을 쑥쑥쑥쑥 올리는데 이 소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분들은 대개가 전해질 수치가 다 떨어지십니다. 쉽게 말하면 천연 미네랄인 소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특별히 암 환자들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먹으면 여러분의 전해질 수치가 균형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빨리 암에서도 해방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소금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유익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일염 아시죠? 천일염. 자, 천일염은 정제된 소금일까요? 아니면 그냥 천연 소금일까요? 천연 소금이겠죠? 자, 천일염은 특별히 92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일염들을 많이 드시고 간수 빼서 드시죠? 그런데 화학공업의 부산물인 정제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두 가지 원소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활용하실 때는 특별히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이나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소금이라고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표백제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제소금의 내용을 잘 보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 두 가지 원소만 함유하고 있지 않은 소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미량 원소의 식이 결핍이 일어날 때 세포는 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체에 끔찍한 결과를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양자 스캔으로 몸에 검사를 해보시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해서 검사표를 가지고 오신 걸 보면 나트륨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염소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칼륨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자, 이렇게 천연 소금이 몸에서 부족할 때, 천연 미네랄이 부족할 때 세포가 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 몸에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단 1분만 이온의 평형을 잃어도 체내의 세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경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뇌의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밑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근육 경련 증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이 세포 재생 과정이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이어지지 못하도록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바닷물을 증발시킨 천일염을 섭취하게 되면 액체가 세포막이나 혈관벽이나 신장의 사구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소금 먹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어떻게 하면 나트륨을 빨리 배출하실 수 있는지가 숙제예요. 조금만 소금이 들어가도 부종이 생기고. 자, 그런데 신장의 사구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소금이 있는데 세포막이나 혈관벽이나 신장의 사구체 필터 단위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소금은 뭐예요? 정제소금입니까? 천일염입니까? 예,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자연소금을 쓰시면 되는데 이런 소금을 쓰시게 되면 혈액 속에서 자연적으로 염분 농도가 자연적인 염분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소금은 이웃 조직에 있는 액체하고 쉽게 결합이 됩니다. 이게 결국 세포가 농축된 세포 내액으로부터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건강한 신장은 이런 염류 용액을 문제없이 제거해줘서 체내에서 유체 농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신장 환자들이나 여러 환우분들이 소금을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이나 암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이 정제된 소금은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제된 소금은 액체와 미네랄이 자유롭게 교차하는 것을 방해해주고요. 유체가 축적돼서 관절이나 림프관, 림프절, 신장에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분들은요, 전해질 수치가 균형을 이루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렇겠죠?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고. 자,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체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면 무슨 주사 맞습니까? 수액과 전해질 주사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죠.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액은 뭡니까? 물이고, 가장 좋은 전해질 주사는 뭘까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과 소금 먹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우리 인체에 가장 pH가 가장 안정되려면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물과 소금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물 드시면 되죠? 그럼 물은 언제, 어떻게, 얼만큼 드십니까? 가장 좋은 수액 섭취 방법. 첫째,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두 컵. 자,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두 컵.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물두 컵. 다시 말하면 공복 시에 하루에 물두컵 정도를 하루에 8컵에서 남자들은 11컵까지. 요렇게 드시면 가장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가장 빨리 치워내고 몸에 있는 이 독소들을 가장 빨리 치워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입니다. 혈액을 가장 빨리 맑게 해주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신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pH가 아주 극산성이에요. 새빨갛게 극산성인데, pH 농도를 가장 빨리 안정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몸에서 노폐물을 가장 빨리 치워내는 게 물로 여러분의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빨리빨리 치워내셔야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도, 독소가 있을 때도, 담적 증세가 있을 때도 물로 세포 독소들을 빨리빨리 씻어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저혈당 증세가 있거나 또 당뇨병이 있을 때, 그리고 암 환자들은 가장 안정된 미네랄을 드셔야 되는데, 전해질 수치를 균형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미네랄이 뭐예요? 소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금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소금을 어떻게 먹으면 여러분 몸에 가장 안정되게 전해질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지 배우시는 시간인 겁니다. 자, 우리 몸은 탄수화물,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제대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 탄수화물을 제대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소스가 필요할까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염식, 무염식 하시는데, 무염식 하시면 우리 몸에 좋은 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좋은 피를 만드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천연소금이 있을 때 침과 위 분비물이 탄수화물 음식의 섬유질 부분을 잘 분해하고 주물러 줍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연동운동, 위장에서 연동운동해서 잘 섬유질 부분을 잘 주물러주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무염식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소금을 드셔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소금은 용해되고 이온화된 형태로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주고 위의 장관을 소독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천연소금은 우리 몸에 이런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탁용 소금, 조미료가 들어갔다든가, 92가지의 좋은 미네랄 성분은 다 탈락되고, 염소하고, 그 부분만, 나트륨만 남아있는 그런 식탁용 소금은 정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소금은 우리 몸에서 탈수 효과를 유발해요. 마치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커피 마시면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을 유발하는 것처럼 상업용 소금도 정제 소금이 아닌 이 자연 소금, 천연 소금은 우리 몸에 적당한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데, 반대로 상업용 소금은 우리 몸에 탈수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담석을 형성하기도 하고 자꾸 살이 찌기도 하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혈당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그 무염식 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적 증세가 있는 분들은 적당한 미네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제대로 소화되고 동화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제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천일염 또는 암염. 다시 말하면 천연 소금을 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구주겸이나 그런 주겸 소금 드시듯이 천연 소금을 드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몸에서 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pH 균형을 전해질 균형을 안정되게 잡아줄 수 있는지, 그냥 소금을 찍어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드시면 우리 몸에 소금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부분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자, 소금이 우리 몸에 유용하려면 특별히 음식물, 다시 말하면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 콩류의 수분이 소금을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건조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금을 찍어 드시게 되면, 그냥 소금을 드시게 되면 비이온성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서 자꾸 갈증을 유발합니다. 예, 당뇨 환자가 저혈증이 있는데 그냥 생소금을 드시면 갈증을 자꾸 유발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이렇게 갈증을 유발하게 되면 몸에서 제대로 동화돼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큰 해를 끼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금을 드시면 되냐면, 소량의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녹여서 과일이나 조리되지 않은 다른 음식에 첨가해서 드십니다. 어떻게 드시면 돼요? 소금을 물에 조금 개서 드시면 돼요. 소금물로. 자, 이 소금물은 몸에서 산을 제거하는 동시에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위액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담적 증세가 있는 분들은 소금을 물에 개서 드시는 겁니다. 소금물로. 그러면 여러분들 pH가 지금 막 극산성이신 분들, 여러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올때 검사해 보니까. 자, 이런 분들은 몸에서 산을 제거해서 pH 균형을 맞춰 주시려면 소금을 어떻게 드신다? 약간의 물에다가 소금을 개서 소금물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서 산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소금 활용법. 이제 결론은 식수에다가 약간의 물 반컵 정도의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알칼리 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질이 빨리 약 알칼리화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 생성되고 알칼리수 여러분들이 따로 안사 드셔도 소량의 물에다가 소금만 딱 넣어서 드시면 알칼리가 생성이 됩니다. 중요한 미네랄과 미량원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개서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죠? 자, 그러면 체내에서 우리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렇게 소금이 물과 연계해서 드시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신 분들, 특별히 부정맥에 있는 분들은요, 소금물을 드시면, 천연 소금물을 약간씩 드시게 되면 부정맥이 해소가 되고 혈압을 아주 적당하게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pH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정맥에 있는 분들은 소금을 어떻게 드시라? 그냥 드시라? 물과 연계해서 드시라? 물과 연계해서 소금물 형태로 드시면 굉장히 부정맥도 잡고 혈압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이 안정이 됩니다. 게다가 산성 체질이신 분들은 체내 세포, 특히 뇌 세포에서 과도한 산성을 추출해 줍니다. 뭐가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약보다 우리 몸에서 산성을 빨리 배출해 내셔야 되는데, 이 산성을 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뇌세포에서도, 혈관세포에서도, 심장혈관세포에서도 축적되어 있는 산성을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성 추출제가 뭐냐면, 뭐예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왜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이 저혈당이 있을 때나, 그럴 때 혈당을 아주 균형 있게 조절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기 담도한 말기 할머님이 한번 들어오셨었는데요. 당뇨병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당뇨약도 드셨고, 이제 담도한 말기라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 이 할머님이 산에 가셨다가 갑자기 저혈당 증세가 와서 막 팽그르르 돌고 눈에 막 까만 점이 어른어른하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그랬는데 부원장이 아침마다 이 과일식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다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니까 항상 등산을 하실 때 물하고 소금 들고 다니세요 하는 게 생각이 나고, 그럴 때 저혈당 증세가 올때 빨리 소금을 드세요 하는 게 생각이 나셔서 소금을 후딱 혀에다 올리고, 막 물도 찾을 새가 없어서 혀에다 올리고 녹였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며칠 안 되니까 아른아른한 게 없어지면서, 이 아지랑이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게 없어지면서 말짱하게 정신이 들어오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님이 여기 식당에 오셔가지고 이 여사님이 환우분들하고, 야,
너네 절대 안 먹을 때 소금 절대로 먹어. 소금 절대로 먹어야 되는 거야. 하시면서 이제 우리 환우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혈당을 아주 균형있게 저혈당 증세 가서 후들후들거리고 식은땀을 줄줄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 여러분은 사탕을 드시는 게 아닙니다. 뭘 드셔야 돼요? 소금을 가장 좋은 천연 미네랄인 소금을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 게다가 세포의 이 탈수 현상이 심하십니다. 암 환자들 모두가 다. 예. 암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료수는 드시고 이온 음료는 드시고 국도 드시고 다 드시는데 뭘 안 먹냐면 물하고 소금을 안 드세요. 그래서 세포가 탈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맨날 카페인 음료를 드시는데 정형외과 과장님이신데 제가 유방암 말기가 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벤만길레지 박사님 세미나에 가셔서 뭘 배우셨어요? 물하고 소금 먹는 방법 배웠더니 암이 회복되기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포의 탈수를 빨리 예방해서 수력 우리 몸에서 수력 에너지가 잘 생성돼서 세포에서 수력 에너지가 잘 수화가 되려면 뭘 드셔야 되겠다? 물에다가 소금을 드시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천연 미네랄 또 무기질 이런 것들이 잘 흡수 안 되시는 분들 대장의 연동운동 소장의 연동운동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장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소금이 아주 필수적으로 아까 보셨죠? 탄수화물이 잘 흡수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소금이 필요하더라. 잊지 마세요. 게다가 특별히 천식 있는 분들 있죠. 기침, 천식, 폐기종, 또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폐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 끈적끈적한 가래를 제거하는데 뭐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런 점액질을 제거하냐면 뭐가요? 소금이 이 점액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폐암 환자들도 천연소금을 드셔야겠어요? 기관지 천식 있는 분들도 천연소금 조금씩 드셔야 되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게다가 알러지 비염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 또 이 계절이 바뀌고 환절기만 되면 알러지 증세 심하신 분들 있죠. 부비강의 염증 심하신 분들 이런 부비강의 염증이나 폐색을 해소하는데도 뭐가 도움이 되냐면 소금물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알러지 약보다 빨리 회복이 되십니다.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피부에 알러지 리액션이 심하시고 피부에 아토피, 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 심한 분들 많죠 요새.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들 드시는 분들 또 이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시는 분들 소금물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천연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막 근육이 막 떨리고 근육 경련이 있고 눈밑에가 막 떨리는 분들 소금물을 드시면 가장 좋은 천연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잘 때 이렇게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뭐 특별히 뭐 간질이 아니어도 침을 줄줄줄줄 흘리는 분들 이 천연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침의 과잉 생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자고 일어나면 꼭 비계에다가 이렇게 침이 얼룩져 있는 분들 있죠.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럴 때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은 염분 부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다 뼈밀도 굉장히 낮으시죠? 처음에 와서 검사해보니까 뭐 류마티즘에 그 뭐 뼈 골절 뭐 이 골절 개수가 다 있고 뼈가 굉장히 약하고 오스테오칼 이 칼슘이 지금 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분들 여기 다 그러세요. 자,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 소금이 필요합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과일식하실 때는 몸에서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다 해독하기 때문에 요럴 때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는 적당한 염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굳이 따로 소금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데 과일식하고 해독식을 하실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조금씩 드셔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관장하고 난 다음에도 소금 조금 드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칼슘이 인산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자꾸 칼슘이 아주 심각하게 빠져나가는 분들 지금 다 그러시죠? 여러분 다 그래요. 제가 차팅할 때 기억이 다 납니다. 그래서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더라? 소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의 소금 함량이 27%가 어디에 위치하는 줄 아세요? 뼈에 들어갑니다. 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소금이 결핍되거나 또는 진짜 소금 대신 정제된 소금을 먹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더라?
천연 미네랄인 소금이 부족해서 골 다공증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잘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물론 낮에 햇빛을 보고 이 세로토닌을 잘 받아주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서 잘 주무실 수 있지만 수면을 조절해서 자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소금입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소금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매일 그 뒤척이시고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수면제인 소금을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게다가 이제 이 요산 수치가 높아서 통풍이나 또는 통풍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과일식을 2, 3일 하면서 소금을 드시게 되면 싹 통풍 증세가 가라앉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좀 잘 활용해 보세요. 통풍 때문에 오신 분들 3일 동안 과일식 시키면서 소금 조금 먹였더니 싹 가라앉더라고요.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성욕이나 쾌감을 유지하는 데도 소금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지정맥류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거미정맥류. 요 다리나 허벅지에 하지정맥류나 거미정맥류를 예방하는 데도 천연소금, 천연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소금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와 같이 몸에 80가지 이상의 필수 미네랄 원소를 공급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일반 식탁용 소금처럼 정제된 소금은 이 중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제된 상업용 소금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규산 알루미늄을 포함한 해로운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제된 소금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금을 사실 때 그 내용물을 꼭 확인하셔서 알루미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알루미늄 수치 나온 분들이 있으시죠? 그거 잘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삭제되지 않은 좋은 소금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